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야구 영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압도적으로 머니볼입니다. 머니볼은 스토리도 탄탄했던 데다 브래드 피트의 담백한 연기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나를 확인하는 재미가 컸는데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머니볼 국내 개봉에 맞춰 네이버 매거진 S에 빌리빈 단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코리아의 도움을 얻어 15석 정도의 영화사 내 상영관에서 저 혼자 미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영화에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극중에서 요나일이 맡았던 빌리빈의 오른팔 피터 브랜드는 원래 폴 디포데스타가 실존 인물이죠. 하지만 디포데스타가 동의하지 않아 영화에서는 다른 인물로 대체됐는데요. 저는 서면 인터뷰를 했던 빌리빈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약간은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빌리빈이 시작한 출루율 중심의 머니볼 야구는 원래 빌리빈의 전임자인 샌디 엘더슨 전 매치 단장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단장들은 모두 샌디 엘더슨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빈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공을 거둔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쉽게도 빌리빈이 더 큰 돈을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온 대로 빌리빈은 2002 시즌이 끝난 후 보스턴 존 헨리 구단주로부터 파격적인 이적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빌리빈은 이혼한 부인과 살고 있는 딸과 멀어지는 게 싫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에 존 헨리가 대안으로 고른 사람이 테오 엡스타인이었고 엡스타인은 헨리에게 두 개의 우승 트로피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86년짜리 저주를 푼 엡스타인은 컵스로 옮겨 이번에는 108년짜리 저주를 풀게 되죠. 만약 그때 빌리빈이 헨리의 오퍼를 수락했다면 어땠을까요? 저주를 푸는 주인공은 엡스타인이 아니라 빌리빈이 됐을까요? 그렇게 오클랜드에 남은 빌리빈은 2003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보스턴을 만나 리버스 스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빈의 오른팔인 디포데스타마저 LA 다저스의 단장으로 갔다가 실패함으로써 빌리빈 사단은 우리도 큰 예산을 굴리면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끝내 증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와 관련돼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아타우 감독 역할을 맡았던 필립 세이모 호프먼이 영화 개봉 2년 후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건데요. 반면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를 담당한 스캇 해티버그를 맡았던 크리스 프렛은 최고의 흥행성을 가진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영화 채널은 아니지만 저는 크리스 프랫과 제니퍼 로렌스를 둘 다 많이 좋아해서 영화 패신저스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머니볼은 너무나 재밌었던 영화, 아니 원작부터 큰 설정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사실 빌리빈의 성공은 빈이 뽑지 않은 고졸 선수 에릭 차베스와 빈이 금지한 초구 공격을 즐긴 미겔 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작이나 영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팀 허드슨, 마크 멀더, 베리지토, 연건 3인방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빌리빈은 단장 첫 해인 1998년 1라운드에서 멀더를 뽑고 이듬해 다시 1라운드에서 지토를 뽑았기 때문에 연건 트리오를 만든 건 빌리빈이었습니다. 셋은 허드슨과 멀더가 떠나기 전까지 2200만 달러를 받고 245승을 올려주게 됩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이 1억 달러를 넘게 쓴 2001년, 오클랜드는 3,400만 달러의 연봉 총액으로 102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키는데요. 그의 허드슨은 235이닝, 18승 9패 3.37, 멀더는 229이닝, 21승 8패 3.45, 지토는 214이닝, 17승 8패 3.49를 기록함으로써 팀 승리 기여도의 55%와 팀 이닝의 46%를 이 3명이서 책임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3명의 연봉 합계가 팀 연봉의 3%에 불과한 100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셋 다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해 최저 연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520만 달러 연봉을 받기 시작한 해입니다. 1975년생으로 연건 트리오의 맏형인 허드슨은 조지아주 출신이고 5번 대학을 나온 프랭크 토머스의 후배인데요. 허드슨은 방망이 실력도 뛰어났는데 오클랜드는 투수로서 체구가 작은 편인 허드슨에게 투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허드슨은 작은 체구로 슈퍼싱커를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스플리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허드슨은 땅볼과 삼진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피처였습니다. 허드슨은 2000년 20승으로 다승왕이 되는데요. 첫 25경기 성적이 13승 6패 5.23이었던 허드슨은 마지막 7경기에서 7승 1.16으로 20승을 채우고 시즌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는 페드로가 평균자책점 1.74를 찍은 해였습니다. 사이영상을 만장일치로 가져가는 페드로에 이어 2위를 한 허드슨의 평균자책점은 4.14, 3위 토론토 데이비드 엘스는 4.11, 4위 앤디 페티트는 4.35였습니다. 허드슨이 6라운드 지명 선수인 반면 허드슨보다 2살 어린 1977년생 멀더는 1998년 필라델피아 펫버렐에 이어 전체 2순위로 뽑힌 선수입니다. 사실 빌리빈이 뽑고 싶었던 선수는 제이디 드류였지만 1997년 드래프트에서 필라델피아의 2순위 지명을 거절하게 만든 보라스와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외야 엑스파일의 시대였기 때문에 멀더는 국내 팬들에게 멀더 요원으로 불렸는데요. 엑스파일에서 멀더의 이름은 팍스 멀더, 멀더의 파트너인 스컬리의 이름은 데나 스컬리로 맞습니다. 빈 스컬리와 철자가 같습니다. 멀더는 198cm의 장신이었지만 랜디 존슨보다는 톰 글래빈에 가까웠는데요. 멀더의 현란한 볼배합과 싸우다 보면 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명대사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멀더는 데뷔 2년 차인 2001년 229이닝 21승 8패 3.45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싸이 영상은 당시만 해도 많은 기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클레멘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멀더보다 한 살 어린 1978년생으로 막내인 지토는 1999년 6월에 드래프트되고 2000년 7월에 초고속 데뷔를 하는데요. 데뷔 시즌 14경기에서 7승 4패 2.71로 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오클랜드가 결국 5차전 패배를 당하는 양키스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승리로 5이닝 6실점으로 물러난 클레멘스에게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드슨과 멀더가 해내지 못한 싸이 영상을 2002년에 차지하게 됩니다. 페드로가 199이닝 20승 4패 2.16, 지토가 그보다 30이닝 많은 229이닝과 23승 5패 2.75를 기록하고 페드로가 1위표 11장, 지토가 17장을 받은 2002년 싸이 영상 결과는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승리 기여도로 보면 레퍼런스 버전인 경우 페드로가 6.5, 지토가 7.2, 팬그래프는 페드로가 7.4, 지토가 4.5로 레퍼런스로 보면 무리가 없었고 팬그래프로 보면 페드로가 억울한 결과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세 선수의 싸이영 도전에 있어 허드슨은 2000년 페드로에 이어 2위, 2001년 멀더는 클레멘스에 이어 2위, 그리고 2002년 지토는 페드로를 꺾고 1위를 하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팬그래프와 RA9을 절반씩 반영한 승리 기여도로 보면 2000년 허드슨은 페드로에게 완패했고 2001년 멀더와 클레멘스는 누가 가져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역시 멀더가 클레멘스의 명성에 밀렸고 2002년 지토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건 트리와 오클랜드는 연봉 상승과 함께 좋은 시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2004년을 마지막으로 3인방은 해체됩니다. 허드슨의 고향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란타는 다저스와 치열한 경합 끝에 허드슨을 데려와 장기 계약을 맺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클랜드는 허드슨 트레이드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다저스가 제시한 메인카드는 2004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에서 4위까지 오르는 에드윈 잭슨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6년간 92승, 애틀란타에서 9년간 113승을 올린 허드슨은 2014년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는데요. 2014년은 샌프란시스코가 지토와 7년 계약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허드슨은 월드시리즈 3차전 패전에 이어 7차전 선발로 나섰다가 2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데요. 하지만 번관화의 대활약에 힘입어 허드슨도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7번째 시즌이 마지막이 된 허드슨은 통산 222승으로 은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FA 계약을 맺은 지토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조만간 정식 사진으로 교체하고 내용을 추가한 2.0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지토는 오클랜드에서 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7년, 베이 지역에서만 15년을 뛰고 165승을 올렸습니다. 가장 아쉬운 선수는 9시즌 동안 통산 103승, 그리고 유일하게 반지 없이 은퇴한 멀더일 텐데요. 2004시즌이 끝난 후 세인트루이스는 애리조나가 내놓은 랜디 존슨에 도전했지만 양키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댄 헤런을 주고 멀더를 데려오는데 멀더가 한 시즌 만에 고장이 난 반면 헤런은 오클랜드의 에이스로 올라서고 나중에 큰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때 오클랜드가 얻었던 선수들은 브랫 앤더슨과 데나 이블랜드 그리고 카를로스 곤잘레스였는데요. 빌리빈은 모든 오클랜드 선수들이 극찬을 한 스윙을 가지고 있었던 카르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머니볼이라는 말을 몰랐던 시절 우리는 골리앗에게 맞선 오클랜드의 패기가 멋있었고 매스테어스, 존 자하, 제이슨 지안비 등
뚱뚱한 선수들 때문에 오돼지라고 불렀으며 연건 3인방과 함께 지토에 빛나는 외모, 약물인 줄 몰랐던 시절의 지한비와 태하다, 촌스러워 보이는 노란색과 초록색 유니폼, 그리고 하얀색 신발이 뭔가 신비한 매력을 뿜어내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정말 많은 국내 팬들이 오클랜드를 사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빌리비는 대단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그의 최고 성과는 다른 게 아니라 연건 트리오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연건 트리오는 정말로 대단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